시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네,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음악. 오늘은 거침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 음악의 다양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 아티스트 두 분을 모셨죠. 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이면서 정가 보컬리스트로 활동 중이신 밴드 신노이의 보컬리스트인 김보라 씨, 그리고 아쟁 연주가이면서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수석인 고준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합니다. 네. 네. 네, 원 플러스 원이니까. 바늘과 실? 실, 네, 네. 네, 어우, 너무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전주는 뭐 오랜만이신가요? 어떻게 되셨나요? 네, 한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전주 세계소리 축제 때 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코로나 뭐 이래서. 아, 네. 제가 전주 세계소리 축제에서 뵌 것 같아요. 아. 공연을 본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 아, 그리고 그 코로나 시국에도 해외 공연을 다녀오셨다. 아, 네. 올 3월 말에 네, 싱가포르에 있는 뭐 의식 음악 그 페스티벌이 매년 열리는데 네네네. 원래는 이제 3년 전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막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네, 가지 못했다가 올해는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아. 네, 이유로 다 잘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반응은? 일단은 워낙에 그 싱가포르는 이제 다국적으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되게 마음을 많이 여시고 음악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응 너무 좋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귀한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뭐 흔한 공연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그럼 반을 갈 때 실도 같이 갔나요? 네, 이번에 같이. 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같이 다니세요? 아니에요. 늘 다니지는 않고요. 네. 네. 그 때가 맞고 이렇게 같이 그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만 이렇게 가고 주로 거의 따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시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맞아요. 힘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기민요랑 정가를 하다 보니까 아쟁이랑은 연결성이 좀 잘은 그렇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아쟁은 이제 판소리죠. 굉장히 남동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종묘제례야 해보고, 그리고 뭐 구음 건무의 구음도 해보고 비나리도 좀 만들어봐서 내 무대 올라갔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죠, 뭐. 그렇죠. 정답이 어떻겠습니까? 예술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김보라 씨하면 또 리버사이드 앙상블 신노이의 보컬리스트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저희가 김보라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또 연주하실 때 스모키 화장하고 하시잖아요. 화장법이. 그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화장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 옛날에 김연아 씨가 죽음의 무덤가 무슨 그거 스모키 화장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느낌 완전 달랐거든요. 그밖에 네. 김연아인가요? 그러진 않고. 네. 일단은 좀 이렇게 일단은 솔직한 말로는 좀 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생캐 매력인 좀 캐릭터를 좀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 눈이 커 보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눈 크세요. 우리 나도 이제 스모키하고 판소리 한번 해볼까? 제가 하면 대박일 것 같아. 처형 같을 것 같아. 처형. 그런 말 들었어요. 귀걸이만 두 개 차면 처형일 거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재즈와 클래식을 결합한 이제 신노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멤버들이 화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분이신데요. 네. 베이스 하시는 이원술 님하고 그리고 이제 국악 쪽에서는 이제 저하고 네. 검은고 연주자 이정석 선배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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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고 그 전자 사운드 하는 고담 이렇게 4인으로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신노이라는 이름 뜻이 뭐죠? 신노이는 신하위의 이제 다른 말인데요. 네. 무슨 이름이 어울릴까? 이 팀 도대체 구성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이름이 어울릴까 하다가 막 찾아보니까 신하위의 다른 말 신노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말 붙임이 너무 좋아서 바로바로 신노이 신노이 이런 또 경향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음악 같은 경우도 조금
뭐라 그럴까 다채롭고 이색적이다 보니까 그런 결합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신노이로 이름을 가끔 고준영 씨도 그럼 신노이와 함께 협연도 하시고 그러신가요? 네, 협업도 하시고. 신노이와 함께 한 협업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일단 신노이의 음악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재즈와 관련된 음악들 그리고 좀 더 즉흥적인 음악들 이어서 지금까지는 함께한 적은 없고 이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생각은 있지만 때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오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근데 제가 이제 남편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죠. 쑥스럽기도 하고 괜히 좀 남편이세요? 네. 몰랐네. 그러세요? 몰랐네. 친척지가 있어요. 친척지가 그래서 그런 뭐 면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일단은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부부가 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까 얼마큼 하나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눈이 맞죠? 맞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쟤네 왜 나왔니?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도전을 안 해본 분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전을 해본 사람은 말 편하게 못하잖아요. 사실 어려운 걸 너무 잘 아니까. 네. 그러면 연주를 저희가 한번 들어볼 그럴까요? 수 있을까요? 어떤 연주가 준비되죠? 첫 번째로 지금 아쟁시나위로 이렇게 첫 번째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준영 씨. 아무래도 시나이라는 음악이 이렇게 좀 즉흥적이고 연주자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시나이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한번 되게 말씀은 되게 차분하게 하시고 되게 고우신 것 같아요. 약간 보라 씨가 더 진취적이고 맞아요. 근데 또 그러지 않아요. 외모랑도 그러지 않아. 맞아. 정말 강한 건 따로 있고. 원래 그런다. 외모만 보고 그런다. 아니 외모만 보고. 아니야 자작나무다. 그렇다. 자작나무다. 약간 우리 그렇게 막 이제 여자분들이 말씀을 잘하시면 뭐 여자분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분들을 다 이렇게 감싸는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죠. 맞습니다. 이게 아쟁시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배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쟁신노이를 하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호를 처용으로 질게. 처용 강기론 씨 오늘 말씀 너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고준영 씨의 아쟁으로 시나이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쟁으로 신나위 신나위 신노위 네 들으셨습니다. 네 9736님 지금 부대찌개 가게인데요 손님들이 연주에 빠져서 식사를 안 해요. 찌개 쫄으니까 좀 드시라고 말해주세요. 연주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찌개 쫄아요. 끝났습니다. 사장님 그 육수를 좀 더 부어주시고 네. 사리를 좀 시키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이제 토크 할 동안은 또 이제 좀 끓이셔서 드시고 드시면서 네 또 이제 연주하실 때 좀 잠시 멈추시고 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네, 어 잘 들었습니다. 아우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아, 되게 네. 처음에는 곱게 시작하셔가지고 저희 네. 이제 마무리하는. 네, 저희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써시네요. 아 좋은데요. 우리 쓴다 썬다고 하잖아요. 아직은 썬다. 네, 아직은 썬다고 하잖아요. 네. 어 그런데 우리 김보라 씨, 네. 어 경기 민요 이수자세요. 그런데 네. 정가 보컬도 하세요. 네, 정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어울리나? 뭔가 연관성이 있나 싶거든요. 어떻게 네.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경기 민요로 이제 국악계 입문한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경기 민요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좀 늦게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제 강권순 선생님께 이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리를 전공하는 분은 최초시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서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정가 목을 쓰는 서도 소리를 아, 하는 네네. 분들은 봤어도 이렇게 경기 하시는 분이 정가를 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강권 선생님 원래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제자를 안 키우는 그쵸, 분으로 유명하신 예, 예, 맞습니다, 분인데 맞습니다. 정가를 배워라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셨나요? 아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예종 전문사 때
이제 전문사에서는 다른 전공을 전공을 삼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정가를 이번 기회에 전공으로 해서 2년 동안 좀 배워봐야겠다. 이래서 강건수 선생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네네. 선생님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선생님께 일단 학교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하면 할수록 솔직히 뭐 정가보다는 강권순이라는 사람이 하는 그 정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음악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제 좀 쫄랐어요. 선생님한테 계속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정가를 배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냥 씩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얘가 좀 진심인가 싶으셔서 그러면 이수자를 경기민 이수자 시험을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있고 이제 그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 논문을 써와라. 졸업을 해와라. 그래서 시험 어렵네요. 삼고 초려인가요? 네. 네. 선생님 다 오세요. 그래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졸업장을 들고 이제 논문을 들고 갔더니 그러면 이제 이춘 선생님께 허락을 맡아와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난감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아, 이거 어떡하지? 제일 어려운 거. 근데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잠수교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차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이춘 선생님 만나려고 네. 그때는 이제 국립국악원에 네, 계셔가지고 네, 네, 네. 그냥 무턱대고 선생님 저 보란데요. 일단 찾아뵙게 하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갔는데 약간 선생님도 이제 어떤 낌새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강건수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데 뭐 여차저차 하고 그냥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선생님. 저 정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선생님 표정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서운한? 약간 아니요. 아, 그런가? 초연한 듯한 느낌으로 아 그래. 보라야.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선생님 뭐 하자 그러면 되게 안 하는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으면 되게 당황했을 것도 같아요. 보통 경기 전공한 친구가 간다고 하면 뭐 같은 경기민요 다른 선생님한테 간다고 한다면 화라도 낼 텐데 정가로? 네네네. 이러니까 네. 되게 처음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가서 잘 배우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른 선생님 같으면 너 안 보내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 권순이니까 또 보내는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이준희 선생님의 따님께서 원래 강권수 선생님 제자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정화목까지 잘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네,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러니까 뭐 잠깐 배우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전공을 받고 꾼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또 다른 전공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20살이 넘은 나이에 그거를 선택한다는 네. 거는 그때 그때도 알고 계시는 상황. 그때는 그 전에는 아예 이제 김보라는 사람 모를때요. 아. 네. 되게 열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욕심도 많으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네. 아내의 모습 평소에 어떠세요? 어떠세요, 고진욱 씨?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항상 음악 작업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을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네. 보면은 이제 단순히 뭐 음악만을 위한 그 고민이 아닌 네. 그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숨은 뜻이나 그런 어떠한 본질을 찾아내고자 하는 계속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아 욕심 많구나. 다 알고 싶구나. 본인을 묶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래서 남을 웬만하면 안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신동이라는 팀을 하잖아요. 네. 팀 할 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최대한 제가 그냥 아 네 할게요 나를 이렇게 죽여야 되잖아요. 하면은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그럼 이 음악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 쉽지 않아요. 일단 못한단 말을 못하지. 그렇죠. 해야 되니까 아니 또 자존심 있잖아. 김보란데 못한단 말을 못해. 그때부터 집에 오면서 내가 왜 한다 했지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얘를 어떻게 네모에 딱 붙일까. 네. 고민해. 선생님도 그러시군요. 네, 저도 저를 좀 묶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할게요 하고 집에 와서부터는 도대체 내가 왜 한다 그랬지? 발표 바로 전날까지 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소리를
미워,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네. 그래서 늘 이제 하면서도 강권순 선생님 밑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걸 맨날 그만둬야지. 이가 이 머리 한편에 막 이만큼씩 있었는데 네, 네. 그거를 이제 또 잘 보니까 제가 소리를 그냥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걸 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저 40년 넘게 걸렸어요. 아, 네, 선생님. 아니, 저도 제가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진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냥 따로 맞아요, 떼고 볼 수 없는. 네, 네, 네. 제가 어제 황호준 선생님하고 무슨 네. 연락을 하다가 그 속된 말로 저희가 그랬죠. 우리는 우리를 죽여가면서 사는 아, 사람들. 네네. 한정돼 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아내 욕심 볼 때 본인도 그러면은 욕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사물놀이를 하시다가 아쟁으로 전공을 바꾸셨다고 하는데. 저거 굉장히 공통적이네요. 교집합이 왜 그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재 그 전통 예, 예술 고등학교죠.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타악과로 이렇게 진학을 오. 해서 예, 타악과에 있다가 이제 중간에 아쟁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은 아직 어릴 때니까 네. 예, 주변 이제 선생님들의 추천이나 뭐 이런 거 해볼래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볼게요. 예, 그냥 여기도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네. 해놓고서 하다가 보니까. 어 큰일 났다. 이거 생각보다 지금까지 내가 헤어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지금까지 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타악이 베이스가 되니까 리듬감이 또 있고.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국악은 또 그 장단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큰 음악이다 보니. 근데 약간 사물 향기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아직도 가만히 있을 때는 혼자서 손가락 까딱까딱 거리고 있습니다. 장구 치지 않으셨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딱 느낌이 장구야. 아까 했던 꽹가리 쳤어요. 꽹가리. 예. 1부 때 박자를 치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 박자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약간의 직업병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타악을 먼저 하신 게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우리 네. 보라 씨. 네. 그럼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네. 경기민요하고 정가 중에 뭐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매력은 정가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뭐 이거는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요. 네네네네. 그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차분해지는 네, 소리가 정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가로 이제 바꾸면서 거의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활동다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강권순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내가 강권순의 제자다. 이 소리는 내가 꼭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의 그냥 연습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운이 좋게 이제 신노이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그리고 강권 선생님도 늘 말씀하시는 거는 보라야 소리를 다 잘해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는 정관 거 알지? 그렇죠, 자 연습해라. 맞아.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정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가, 서도 소리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 정가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뭐 길게 배워보지는 않았지만 배심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 호흡과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이 되는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창법도 좀 다르잖아요. 네, 창법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는 다른데 네, 그렇죠. 기본 하고 그 뒷목 여는 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뒷목 네. 그냥 표현법이나 맞아. 보이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 요성이라든지 식임새 뭐 종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비슷하고 그 결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점점 하면 할수록 아 이 소리 두 개는 같은 거 아닌가? 맞아요. 더 확장되면 성악하고도 판소리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아, 네네네. 거기 이제 빠사지오라고 해서 덜미목을 그렇게 했어요. 빠사지오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만 적어놓을게요. 나게 써먹어야지. 덜미목이라고 하지. 이렇게 고음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빠사지오. 아이유. 아이유 3단 고음. 아 그거. 아 빠사.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김보라 씨의 또 라이브로 음악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네.
그 진주에 네. 진주 건무라는 춤이 네, 있는데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서울에 계시는 김경란 네. 그 선생님께서 구음 건무라는 이름으로 해서 김수왕류 구음 건무라는 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우연찮게 그 구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구음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판소 그러니까 남도적인 발성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그리고 김수학 선생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를 김보라 그때는 그러니까 김보라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냥 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첫 공연 무조건 일단 네라고 하고 보는 거래요. 첫 공연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침을 꿀가닥 7번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서 어떻게 이제 무대에 서고 그때는 이제 큰 실수는 없이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들의 그 구음 건무 이제 춤을 추실 때 제가 이제 반주자로서 구음을 하고 있고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 소리 자체가 너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 구음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하면 할수록 이제 공부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제가 막 이걸 막 구음을 나 구음도 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요. 하다 보니까 그냥 김보라 이렇게. 스타일의 김수학류 구음이니까 저 또한 저는 그 속옷 교방국거리 그걸 하거든요. 네. 김수학류 저도 예, 금자도 이제 무용 선생님이 저한테 해봐 그래가지고 할게요 하고 제가 저희 제자한테 이걸 다 체보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도 이 노래를 안 저는 이 거절이 없으시네. 거절 못하는 케이스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게 되게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교방국거리는 들어봤는데 와, 제가 선생님들 두 분 되게 옆에서 어려운 것을 세상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구의 고준영 김수학류 건무 구음을 김보라 씨의 구음 라이브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씀을 나눌수록 더 기대가 되고 매력적이세요. 되게 독특하네. 맞아요. 그게 맞고 그렇다고 고준영 씨도 평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우리 연희 네. 고현 맞죠? 고현. 네, 또 아드님과. 네, 우리 아드님 현은 더 독특하겠어요. 네. 네, 두 분의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려요. 지지지지 도루지 도동지 지지지지
도루지 도루지 루도루지 등 두도루지 오도지 르디르디 르디르디르디 지지지지 도루지 루도루지 등 두도루지 중간에 저 입 벌리고 봤어요. 김수학님 구음 건무 구음의 김보라 장구의 고진영의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네. 7531님께서 새소리처럼 들렸다고. 아니 진짜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네. 아, 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와. 약간 중성적인 느낌의 그 추임새가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또 그 김수학 선생님의 소리는 본인이 장단을 치면서 그냥 웅얼거리면서 부르는 거여가지고 이걸 참 따기가 보통 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 구음이라면 또 저도 그렇죠. 한번 한구음 방구음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내가 말을 하고 보니까 방구 죄송합니다. 김보라 구음한테 내가 안 되겠네. 아, 네. 우와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구음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하면서 이미조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살풀이 구음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박재천 선생님을 보면서 재즈의 구음이 이제 섞이는 게 이제 공부가 됐고, 아, 네네. 네, 봄미경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제 김수학 선생님 구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간 저도 정가를 조금 배우고 서도를 좀 배워서 그게 제 구음에 조금 섞인 게 저는 좀 정말 저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데 네네네. 이분은 완벽하게 모든 걸 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아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기분 사실은 나쁘네? 아니 선생님. 아 사실은 제가 아 이걸 내가 또 왜 하지? 막 이런 하다가 안 되겠다 공부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김수학 선생, 그러니까 김수학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 진주 건번에서 내가 그 아들을 만났잖아요 아드님을 그 며느리를 제가 소리를 가르쳐 왔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끝나시고. 좋은데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도 네. 봤구나 또 김수학 선생님.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가곡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왜냐면 그때 건번은 사실은 가곡을 좀 그렇죠. 배워야 되는. 맞아, 맞아, 맞아. 네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가곡이 그렇게 싫으셨대요. 아. 그래서 나는 판소리만 할 거야 이러셨는데 그 목이 사실은 남아 있는 거 어디 안 가는. 맞아.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한 가지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계속 한우물을 파라고 네네. 하지만 예전에는. 뭐 소리 하시다가 장단도 치시다가 아쟁도 하시다가 또 뭐 경기도 하시다 네, 이랬는데 맞아요. 오 김보라 씨가 그것을 다 재현을 하시는 거네요. 아 이왕 또 해야 되면 또 잘 해야 되니까 뭐 하자고 하면 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이제 책임이 있는 거 책임. 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네. 맞아요. 책임감, 책임감. 너무 멋집니다. 전 정말 새로운. 너무 잘한다. 네. 굉장히 순간, 신선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간 나 들으면서 계속 미쳤네. 말하면서 제가 진짜 맞다. 지금 이 분위기면 방수민 씨 정가 하고 나가는 거 진짜 나 정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 정가랑 서도 소리를 정말 네.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은 공연은 많이 해봤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강권 선생님하고 재즈 공연을 하는데, 네네네. 사람 목소리에서 저런 구음이 나오나? 네 맞습니다. 막 저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네. 근데 제자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김보라는 받아줬네. 방송이 여러 번 해보세요. 아, 네, 그래. 네, 나는 논문도 쓰고. 나 싫어 안 할랜다. 네, 하세요. 네. 김보라에게 네. 구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소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전통 음악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호흡이라고 생각도 들고 완전 그냥 공부거리예요. 공부거리, 공부거리. 아, 멋있다. 진짜 멋있네. 아, 멋있다. 아, 진짜 계속 듣고 싶네. 장구 치시고 아쟁 하시다가 구음하시고 왔다 갔다 대 토크가 필요 없네. 맞아요. 그냥 너무 멋있다. 두 시간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두 분이 같이 곡 작업도 하세요? 이제 그 싱가포르 공연 이후에 또 10월에 제가 또 공연이 하나 있어서 근데 그 공연 이제 음반으로도 나와야 되는 공연이고 해서 일단 두 곡 정도는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안 싸우세요? 곡 만들다가 아, 걱정해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예, 쉽지는 않죠. 사이에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 무슨 말에 큰일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왜냐면 운전 연수 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곡 만들다고 하면 이제 그 사물 하셨던 분들이 고집이 세요. 나도 그래요. 그 자기 뚝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는 안 보여져 가지고. 근데 이제 곡 작업하다 보면 이제 다시 개봉각도 자주 볼 거야. 아, 곧 보겠네.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갑자기? 궁금하잖아. 곧 작업은 싸우면 산다 하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라는 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 예.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저희가 남자 10명으로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구성된 팀인데 아무래도 음악을 만들다 보면 분명히 여자의 그 목소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김보라라는 사람을 한번 그 객원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알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정확히 이제 놀러 갔다가 보면서 같이 가지 않을래요? 거기가 진짜
제빵에 관심이 그러니까 제빵에 노래는. 아니 김보라를 봤던 거지 그동안 네, 지켜보고 그거. 있다가 네. 한번 불러보자 네. 흑심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만나자고 해도 무조건 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는 진짜 네. 관심이 없었어요. 다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공연을 딱 끝나고 네. 이제 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옆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네.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야 너 키 크다 이러다가 얘기가 이렇게 국악계 장신이 많이 없으니 국악계 장신은 170이죠. 딱 제가 기준이에요. 아니 근데 그 물론 이제 두 분이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서로 존경하는 눈빛을 다 제가 봤는데 아티스트로서라도 잘 맞으니까 그런 눈빛이 있겠죠.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부부다 보니까 괜히 본의 아니 감싸나 이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특히 제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다가 이번 이제 싱가포르 공연은 네. 40분 공연을 이틀에 하는 거여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은 아쟁을 가지고 이런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열어볼까 막 그렇게 돼서 예. 그리고 워낙에 무대에서 단단한 감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오 약간 오 이렇게 눈빛이 그니까 되게 선한 눈빛인데, 아, 그니까 눈 생김새는 되게 선한 생김새인데, 그 속에 눈빛이 있어요. 저렇게 가려져 있는 거야. 눈웃음으로 네. 가려져 있는 거야. 연습할 때 둘이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우리 아드님은 함께 오셔서 너무 똑똑해요. 근데 눈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너무 닮았어. 맞아요. 머리 스타일까지. 맞습니다. 네. 아이가 악기를 잘할 것 같아요. 두 분의 영향력을 받은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았을 영향을 것 같아요? 더 받았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네. 예, 목소리가 이 성량이라고 하죠. 이 발성부터가 이미 와, 얘 남다르다. 아, 그 씩씩해요. 네. 네. 기죽지 맞아요. 않은 스타일.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렇죠. 네. 너무 매력 있는 아이를 봤어요. 6살짜리 고현. 네. 네. 반해버렸어요. 아, 정말요? 원래 낯가리거든요. 전 아이 되면. 낯가리고 말 잘 안 하는데 막. 막 저. 이거 잘 눈도 낯가리. 열린다고 막 저렇게. 저. 노래 한 곡 빨리 또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아, 양희은의 새노양. 아. 이걸 또 왜 선곡을 하셨죠? 제가 일단 양희은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유가 따로 있나? 아니, 일단 보통 사람은 아니네. 맞아. 왜요, 선생님? 이 나이에 양희은 선생님을 좋아할 정도면 너무 깊고 깊음이 있는 사람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좋아하는 하나 가사. 우리 다 가사 노래방에 자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를 안 외워서지. 선생님. 야, 오늘 괜찮네요. 좋은 노래 듣기 전에 분위기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너무 또 어떤 목소리를 들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김보라 씨의 노래로 양희은의 새노야 청해 듣겠는데요.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노야 새노야 산과 바다에 우리가 살고 산과 바다에 우리가 가네 새노야 새노야
기쁜 일이면 저산에 주고 슬픈 일이면 님에게 주운다. 새노야 새노야 기쁜 일이면 바다에 주고 슬픈 일이면 내가 여러분 숨 쉬세요. 여러분 숨 쉬세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오, 숨 쉬세요. 아, 와. 이 여자 뭐지? 너무 떨리는데요. 아니, 아, 진짜 정말. 저는 와, 멋지다. 노래하기 전에 아까 구음할 때도 그렇고 봤거든요. 이 딱 본인이 이 바뀌는 모습을 봤어요. 아, 차마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 떨려가지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맞아요. 네. 안 무서우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실은 그 모습에 좀 반한 것도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아니 국악의 그 요만큼의 느낌도 없이 노래 부르잖아요. 얼마나 난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나 국악인이야 해가지고 모든 가요를 국악적으로 부르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부분이라서. 네. 약간 그 아까 구음할 때는 되게 맑고 청아한 정말 새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막 약간 그 마리아 칼라스 목소리와. 아, 그래요? 네. 왜 친구가 많으신 거예요? 아니 친구들이 많네. 그게 나나무 스쿨 이런 분들 거장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믹싱된 것 같이. 저는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네. 목소리 하나로 이 공간을 정말 꽉 채운 아무것도 없지. 반주 하나도 없이 우리 정말 꽉 채운 느낌. 아, 진짜. 너무 잘 됐다. 무섭네. 아, 선생님. 먼저 태어나는 게 너무 더 잘 됐다라는 아, 아니에요. 매주 느낌. 매주 느끼는데 네. 오늘은 정말 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근데 두 분 아 참 잘 만나셨어요. 두 분. 네. 진짜. 네. 제가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한데 그거 옆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스타일이어서 아, 짱구는 엄마님께서 할 말이 없으시대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해야죠. 아, 그 선생님! 그렇죠! 우리는! 파도가 있어야 돼요. 네. 인생의 웨이브가 스펙타클이지. 네. 안 그러면 음악도 그냥. 5분 전에 없어요. 웃다가 울 수 있어, 우리는. 저는 6분. 네. 아니, 두 분이 앨범 작업을 같이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네. 좀 음악을 좀 생각하는 게 몇 곡이 있어서, 네. 그거 이제 6월부터 시작하려고. 아. 6월부터. 네, 왜냐면 이제 기말 좀 끝내고. 네. 박사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 기말 좀 끝내고. 아, 공부 욕심도 많네. 원래 이렇게 전공을 잘하면 공부 욕심이 없는 건데, 네. 우린 가방끈이 짧잖아. 네, 우린 길다. 베리 쇼시죠. 네. 아니 우리 고진영 씨도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음악 작업들이 네, 본인만의 그런 네. 음악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일단 그 아내가 마침 가곡이고 네. 아쟁이라는 악기가 가곡에서 많이 아예 사용이 되지 않잖아요. 이제 음악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매력적인 음악인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아쟁으로 꼭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이렇게 해봤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가능성을 좀 한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걸 보고 나서 이걸 한번 쭉 만들고 가능하면 앨범도 내면 좋겠다 생각한 적은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았어요. 좋은 앨범이 한번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진짜. 아니 네. 올해 또 10월에 또 큰 공연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 뭐지 전주 세계 소리 축제도 요번에 네네 나오게 돼서요. 우리 9월에 만나요. 저도 가요. 네네네네네. 그 요번에는 그 재즈하고 민요하고 네 하는 공연이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이 공연을 이제 그 전국 극장에서 좀 하게 됐어요. 올해 네네네. 그래서 네. 전주에서도. 네. 올해 전주에 또 10월에는 네. 10월에는 이제 서울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건 이제 음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반 겸 쇼케이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영 씨 계획은? 네. 저는 올해 안에는 꼭 이제 제 개인 3조 앨범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좀 더 잘할 때 하고 싶다라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라 평생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절대 못해. 숨이 많이 많아. 우리처럼 그냥 질러야 돼. 그래서 이거는 현재의 나를 그냥 보여준다 생각하고서 앨범을 내자. 네, 해서 올해는 앨범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6655님께서 김보라 얼쑤 새놔야 됐다가 보이는 방송으로 또 다뤄보신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음악인들이 이제 늘 고민하는 문제가 그 창작음악과 전통을. 어떻게 잘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늘 고민을 하잖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본의 아니게 창작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고 네네네. 그리고 즉흥 음악을 하게 된 케이스고 해서 뭐 여기까지 이게 오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장르와 만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기본 바탕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호흡이랑 성음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거기서 굳이 뭘 이렇게 달거나 뭘 이렇게 꾸미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준영 씨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악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고민이잖아요. 진짜 네네네. 어디까지가 국악이고 어디까지 그렇죠, 국악이 맞아요. 아니냐라는 맞아요. 질문에 항상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전통음악의 창작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음악이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멋진 활동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고요. 네. 저희는 두 분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죠?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 저희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좋다!